2018학년도 고1 3월 모의고사 40번 보겠습니다. Crows. 까마귀들은 are a remarkably clever. 아주 똑똑한 family는 과 있죠? 동물과에 속하는 새. 조류의 과에 속한대요. 그러니까 까마귀는 똑똑한 새입니다. 라는 거고요. They are. 까마귀들은요, capable, 가능하대요. 뭐가 가능한지 봤더니 solving many more complex problems, 그러니까요, 많은 더 복잡한 문제들을 해결하는데 가능한 능력을 가지고 있대요. Compared는 PP로 빙이 생략된 분사 구문입니다. 그래서 비교하면 이라고 앞으로 그냥 계속 하시면 돼요. 비교했을 때더 똑똑하대요. To other birds, 그러니까요, 다른 새들이랑 비교했을 때 똑똑하대요. Such as chickens니까요, 당연히 닭보다는 훨씬 똑똑하겠죠. 까마귀는 어린아이의 지능 수준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After hatching은요, 여기서도요, 사실 they are 정도가 생략된 것뿐이고요. 그래서 chickens가 주어니까 닭이 부화하고 난 뒤에가 된 거죠. 닭이 부화하고 난 뒤에 chickens peck. 닭들은 쪼아 먹는데요, busily, 바쁘게. For their own food니까 그들 자신의 음식을 먹기 위해서 부리를 열심히 쫀대요. 근데 그 속도가 much faster, 훨씬 빠른 거죠. 누구보다 빠른지 봤더니, crows. 아, 처음엔 그럼 성장은 닭이 더 빨라요. 그쵸? 닭이 더 빨라요, 까마귀보다. 그리고 위치는 그리고 그게 저 앞에 문장 다 받은 겁니다. 닭이 까마귀보다 어렸을 때 성장이 더 빠른 현상은 rely on, 의존하게 된대. 아, 죄송, 이거 다시 합니다. 까마귀만 받았네요, 까마귀요. 그러니까 까마귀는 어때요? 의존할 수밖에 없어요. The parent bird니까 부모 새에게요. 뭐 하기 위해서요? To bring them, 그들에게 가져오는, 아, 여기도 부모 새인 거네요. 가져오는 부모 새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대요. 음식을요, 맨 간접 목적어고요, 직접 목적어죠. 둥지에 있는 그들에게 음식을 가져오는 부모들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대요. However이 나왔다는 건 앞에 내용이랑 반대죠. 그래서 어렸을 땐 닭이, 즉 병아리가 더 똑똑한데, 똑똑하다기보다 음식을 잘 찾아 먹는데, as adults니까 성인이 됐을 때는 성인으로서 chickens, 닭들은 have very limited hunting skills니까요. 매우 제한된 사냥 능력을 갖게 된대요. Whereas, 근데 반면에요, crows, 까마귀들은 are much more flexible 하니까 훨씬 융통적이다, 유연하다는 거죠. 더 자유롭다는 거예요. 어디에 있어서요? Hunting for food니까 음식을 사냥하는 데, 즉 먹이를 구하는 데 있어서 훨씬 자유롭다는 거죠. 그 단적인 예로 물병 안에다가 먹을 걸 넣어놨더니 거기 물 안에다가 돌을 넣어가지고 부피를 높여가지고 그 물을 마실 수도 있고 하는 게 까마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crows, 까마귀들은 also end up, 끝나게 된대요. with bigger and more complex brains니까요. 다 성장하게 되면 더 커다랗고 더 복잡한 뇌구조를 가지면서 끝나게 된대요. 즉, 닭보다 훨씬 뇌구조가 크다, 복잡하다, 그 소리고요. They're extended, 그들의 확장되어진 시기. 근데 어디 사이에서요? between hatching and flight from the nest까지요. 한마디로 태어나서 둥지로부터 날아간다는 건 독립하는 사이에 연장된 시간이, 즉 한마디로 부모가 많이 보살펴주는 시간이 enables, 가능하게 한대요. them, 까마귀들로 하여금 to develop니까 만들어내는 것을 가능하게 하는 거죠. intelligence니까 지능을요.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까마귀는 늦게 성장하기 때문에 부모의 도움을 많이 받기 때문에 오히려 더 나중에 똑똑해질 수 있다는 내용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다른 이제 어퍼 변형문제 잡고 나서 다른 변형문제 잡아드리겠습니다. 일단은 remarkably에 ly 붙어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of 전체가 되는 solving이죠. 얘 solve가 되면은 안 되고요. 여기도 many가 much가 되면은 안 되죠. Compared는 밑줄 쳐도 괜찮습니다. 혹시라도 얘가 그냥 compare 하면은 안 돼요. 아예 compared to로 패턴을 외워주세요. 그 다음에 after the hatching 밑줄 쳐도 괜찮고요. 그리고 much가 비교급 강조거든요. very가 안 되고요.
근데 다른 걸로는 much, even, still, far, all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리고 비교급이니까 여기 faster 있죠? than이 있으니까요. 모양 잘 봐주시고요. 관계대명사 계속형법으로 걸렸습니다. 이 위치는요. 대시 되면은 안 돼요. 계속형법은 콤마가 찍혀있을 때는 대시 불가능하다. rely는 자동사로 전치사 on 반드시 잡아주시고요. rely on이요. 얜 투부정사로 형용사로 명사 꾸며준 거죠. 투부정사, 형용사 좀 보고 명사 꾸며준 거예요. 그러니까 밑줄 쳐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댐은 누구였어요? 댐은 아기 새들이죠. 그렇죠? 크로즈를 받은 거니까 여기선 이시 되면은 안 되고요. 그리고 혹시라도 이게 투 댐이 돼도 안 돼요. 얘는 사형식입니다. 전치사 투안 써줘요. 여기 limited 밑줄 쳐도 괜찮아요. 앞에서 형용사로 hunting skills 꾸며준 겁니다. 밑에도 여기 much 있잖아요. 얘는 very가 되면은 안 되는데, 자,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여기도 much가 있고, 여기도 much가 있기 때문에, 어법으로 내기가 애매해졌어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달리 바꿔서 내지 않는 이상은 어법 문제로 나오기가 좀 어렵죠. 그리고 flexible 있죠? 얘가 ly가 붙으면 안 됩니다. 얘 2형식이에요. flexibly가 아니라 flexible이고요. 여기도 extended 밑줄 쳐도 괜찮습니다. 그 다음 여기 enabled 있죠? period가 단수주어이기 때문에 여기 s 붙어 있어야 되고요. enable은 일반적인 5형식 동사입니다. 일반적인 5형식 동사는 목적격 보호에 to 부정사만 났죠. to develop요. 얘가 오답으로는 develop 하거나 developing 하면은 오답이 되는 거예요. to develop만 됩니다. 그럼 이제 다른 변형문제 잡아볼게요. 일단 글의 순서부터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단락은요, 여기 after hatching 부분을 잡아주시고요. after hatching 부분 잡아주셨으면, however 앞에까지 잡아주세요. 그럼 however부터 두 번째 단락이고요. crow also 앞에까지 두 번째 단락 끝나고 세 번째 단락은 crows also부터 intelligence까지 잡아주시면 될 거예요. 문장 삽입도 볼게요. 문장을 빼서 다시 넣는 거 있죠? 여기 however 부분 있죠? however 부분이랑 이게 아니더라도 clause also 부분 있죠? 얘도 괜찮아요. 이두 군데 이렇게 해주시고요. 빈칸 보겠습니다. 빈칸은 결국은 뭐예요? 까마귀가 똑똑하다는 거 얘기하고 싶은 거거든요? 근데 왜 똑똑하다? 부모한테 의지하는 시간이 길기 때문에 똑똑하다. 그 얘기한 거죠. 그래서 이 부분. 눈에 띄게 똑똑한 새 종이다. 그리고 뭐다? 부모가 길러주는 것이 지능의 개발에 도움을 준다라고 했죠. 지능의 개발에 도움을 준다. 지능을 발달시킨다. 서술형 하나 잡을게요, 이제. They are capable of solving many more complex problems compared to other birds such as chickens. 요거 봐주세요.